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아이샤의 포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무기는 이번 시즌부터 OC에서 드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나선, 강선, 도탄, 탄약, 터널 시야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조합이긴 하지만 더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뭐 이 무기는 속사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자동 발사되며 예비 탄약을 보다 많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탄창 비웠을 때 대장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뭐 탄창 참 높아요. 그리고 이 스탯 분배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이 무기 그다지 좋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종교를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D2 Gunsmith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우주 종교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제가 생각한 우주 종교는 제가 Fluted Bell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면 조작성과 안정성 좀 더 버프 시킵니다. 우리는 이 무기에 사거리 버프 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 보시다시피 74m 거의 75m 사거리여서 그런 맵이 없어요. 그래서 사거리 버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탄창종 대규경 탄약 아니면 노탄 탄약 둘 다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아마 그냥 안정성에 버프 좀 더 많이 시키고 싶어서 그거 쓸 거예요. 그리고 영순적인 움직임 그리고 멀티 그 클립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PVP 버전이에요. 아니면 이 멀티킬 클럽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지면적인 무기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는 그냥 공격기 좀 더 쉽게 자를 수 있긴 하지만 이거 좀 더 쓸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VE에도 이 무기 쓸 수 있습니다. 아마 PVP보다 PVE도 쓸데가 있을 거예요. 특히 트리플 탭과 퍼스트 타임스 참 이 조합을 쓰면 이 무기 그냥 지장전 없이 엄청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PVE 쓰면 아마 핸들링 아니면 지장전 속도 걸작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PVP에는 우리는 그 대신 그냥 안정성 원해요. 참 높아져요. 그리고 반동 방향도 참 좋아서 괜찮아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 한번 게임 찾으면서 계속 이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번지는 이 무기를 추가했지만 우리 다 좋아했던 핸캐는 화성의 망치를 집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번지는 우리 PVP 수호자들이 핸캐는보다 정찰 소총 더 좋아하는 주 알았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거 집어버렸고 그 대신 정찰 소총 OC에서는 추가할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PVP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무기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아마 PVE에서는 좀 더 괜찮을 거예요. 뭐 영번은 적어도 정찰에 맞는 맵이에요. 그냥 이 무기로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비. 오케이, 여기서부터. 네. 나이스. 오! 괜찮은데? 오버실드 주세요. 오, 운 있었어, 운 있었어. 얘는 어디로 갔어? 여기 누가 있나? 위험해야 돼. 우리 그냥 어? 오케이. 근데 저 애들이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쓴 사구리야. 근데 전 진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왜 번지는 이 핸캔 대신 정찰 소총 왜 OC에 추가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무기예요.
나이스. 우리 어디로 갈까? 이거 먹을까? 거기 있는 거야. 아, 아무도 안 올 거야. 아, 맞아, 이거 누군다. 지금 어디에서부터 공격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뭐 그래서도. 근데 여러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무기. 이 무기 때문에 옷이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 오케이 다른 사람. 얘는 왜 비격 반동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와우. 근데 요즘은 PVP 한 것이 참 힘들긴 해요. 저도 그냥 그다지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어, 나, 나이스 잡았어. 거기 한 명 있어? 아마 그쪽으로 올 거야. 네. 오케이. 우리 거야. 이거는 우리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나올 때 이 영상을 보면 한번 오늘 리셋에 제 트위치 채널 오세요. 전 레이더 할 거야. 이거 뭐야? 새벽 2시에 레이드 하려고 한번. 여러분 아직 안 자면 같이 놀자. 저는 그냥 요즘 방송은 생방송 좀 늦게 하고 있어요. 보통 새벽에 그렇게 해야 해요. 그냥 좀 운이 있으면 언젠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늦게 방송 밖에 못해요. 이거 준비하려고 그냥 방송 늦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따라 계속 가자. 시로. 오, 이미 누가 죽었는데. 야, 까비. 뭐 저는 이 무기를 파밍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번 시즌 옷이 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전 원래 그냥 팀이 없어서 여기도 그래. 옷이 안 해요. 어? 그거 뭐였어? 아 그냥 파동? 역시 뒤에서 또 누가 우리 팀이 나왔어요. 그거 안 좋은데? 거기 누가 있나? 오프 정신이 세 편 상대 못했어요. 아이고 뭐 스나이퍼 상대한 것이 좀 그렇죠. 아, 나이스.
여러분 요즘 혹시 데스티니 외에는 다른 게임도 하세요? 요즘 한국에서 무슨 핫한 게임이 있나? 그렇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얘는 어디로 갔어? 야, 나 누가 봐요? 그러네요. 네. 네, 뭐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